있다고 요번 선거에 그 기사가 이게 있어서 내가 갖고 왔는데, 조국혁신당 왜 존재하나? 총선에서 주목받은 조국당 재보궐선거로 흔들, 어? 야권 혼합 역할론 두고 민주당과 견해차가 뚜렷하다. 민주당 시선이 싸늘해졌다. 싸늘해졌잖아. 민주당 당원들 시선이 싸늘해졌잖아요. 이 하는 것이 야권 분열시킨다는 게 뚜렷해졌으니까 우리 당원들 눈빛이 이제 싸늘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이 분명하잖아요. 이제 지선에서 얼마나 또 분탕 될지 칠지. 그러니까 연 40억 보조금을 받는답니다. 조국당에서. 연 40억 보조금을 받는데요. 우리 국민 혈세로. 근데 하는 짓은 뭐냐? 하는 짓은 야권 분열밖에 없어. 야권 분열이나 분탕질밖에 없어. 이런 당에 우리 40억 세금을 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하는 짓이 우리는 민주당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하는 짓이라고는 지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분탕질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윤석열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에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정당에 우리 40억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왜 존재하나? 이런 정당. 이거 뽑아준 인간들. 반성해야 된다. 요번에 진짜 민주당에서 진짜 조국 불쌍하다고 지민 비조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왔다. 다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확실히 계기가 됐다.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어. 아직도 부산에 조금은 남아있어요. 조국 지지하는 것들이 조금은 남아있거든, 아직도. 근데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내가 컨퍼런스에서 내가 깜짝 놀랐을 때에 비하면, 아직, 지금은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컨퍼런스 때는 완전 극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국을 지지한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도 이걸 질줄 알고 있었다. 금정구에 질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금정구청장 한 자리에다 내놓고 친문 수박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친문 좆바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그리고 다음 지선에는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자. 이래 되면요. 다음 지선에서는요. 조역당하고 단일화 하자는 소리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단일화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보궐에서 드러났잖아요. 지금 보궐선거에서 조혁당하고 단일화 해봤자 민주당에 뭐1% 차이 있습니까? 2% 차이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 어차피 1년 8개월이다. 1년 8개월 구청장 자리 넘기주고, 저 넘기줄 해서 어차피 질 자리다. 부산은. 그러면 친문 수박들, 부산의 친문 수박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단일화 시키주고, 어떻게 되는가 결과 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아무 효과 없다는 거 드러나면 다음 지선에서는 단일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그걸로 밀고 가자.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전략을 짰을 수도 있다, 이번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봐봐. 단일화 해갖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봤어요.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떨어진 표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지선에 부산에서 조혁당이 만약에 또 저거가 또 저래 분탕질 하면 우리는 단일화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다. 이제 너 이제 조혁당하고 단일화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간다. 너하고 그냥 간다. 이래 되는 거죠. 지선에서 조혁당이 아무리 티 나와도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래 되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조혁당만 손해입니다. 조혁당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선거 보증금 15% 이상 표를 받아야 선거 보증금을 받거든. 15% 이상 받아야 선거 보증금을 받거든. 그런데 조혁당은 이래 되면 선거 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럼 부산에서 저거가 만약에 부산에서 사람을 많이 낼수록 선거 보증금 빚이 쌓이는 거라. 선거 보증금 빚이 쌓여. 그럼 정의당 꼴 나는 거라. 정의당 480억 빚이 선거 보증금 때문에 그걸 못 갚아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처럼 조혁당도 480억 같은 빚이 빠바바바 금방 쌓입니다. 그래 되면. 선거 보증금 1도 못 받게 부산에서 저거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지선에서 이 지랄을 한다 하면은 단일 안 된다 이제. 이제는 안 살려준다. 이제는 누가 하고 단일 해봤자 우리 효과 없다는 걸 보궐에서 알았다. 그러니까 다음 지선에서 누가 하고 절대 단일 안 한다. 그럼 너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봐라. 그럼 15% 절대 못 받아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절대 15% 못 받아. 그럼 그 선거 보증금 저거 다 갚아야 돼. 8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그럼 한명낼 때마다 8천만 원에서 수억? 8천만 원에서 수억? 8천만 원에서 수억? 그거 금방 빗댑니다. 그거. 희망이 보인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는 희망이 보인다 하더라고. 강화도는 득표율이 40% 올라간 게막 98년도 이후로 처음이라든가 막 그렇다대. 조국이는 조혁당이는 절대 민주당 안 찍어요. 현재 조혁당 당원들은 절대 민주당 안 찍습니다. 물끄러운 소리들하고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저것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요런 조성만 하고 요런 조작만 하는 거지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거 뭐고 여론조사할 때 전화 받는 것들이 조국당들이 엄청 많아요. 요런 조작만 하는 것이지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들이야. 나중에 보면 조혁당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알면 되네. 머리를 이제 쓰다듬는 꼴이 와그래 안 되미노. 조국아, 머리 쓰다듬는 꼴이 와그래 안 되미노. 와 그래 안 되미노.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머리 쓰다듬는 게 아니고 저 배추를 쓰다듬어도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저 강원도에 배추 쓰다듬으러 가도 이렇게 귀여운데. 배추, 난 이재명 당대표 그 사진 보고 배추도사 같은 게라, 배추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무 이렇게 올리고 막 걷는가 사진 있다니까. 그 무도사 같고, 배추도사 같고, 그게 귀엽더라고. 너무 귀엽고. 그 강원도에 이제 김장철 다 돼간다. 한달 있으면 김장철 아이가. 한달 있으면 김장철이니까. 그또 국민들 민생 생각해서 또 강원도 배추 보러 가는 기라. 응? 지금 배추가 한 포기가 14,000원인가 15,000원 대기로 내려갔다 카대. 그것도 내려간 거라. 14,000원인가 한 포기가 15,000원. 그거 비싸잖아요. 예전엔 그래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달 있으면은 김장철인데, 한달 있으면 김장철인데, 배춧값을 깎아줘야 된다, 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배추 보러 가신 거라. 배추 보러 가신 거라. 강원도에, 고령지 그쪽에 배추 보러 가신 거라. 얼마나 항상 국민을 생각하시는 게라, 저렇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귀여우면서도 이렇게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응? 얼마나 귀엽노? 왜? 이번 겨울에 김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쌉요. 김장철 되면 좀 싸지겠죠. 김장철 한달좀 지나면 또 배추가 좀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할수 있겠죠. 에휴, 많이 웃겨요. 그 뭐고 이재명 당대표가 시장에서 그 배추전 먹고 막 드시고 배추전 막 드시고 그러는데 너무 귀엽대. 귀엽더만은.